이슈 체크 코너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현대차의 인베스터 데이가 하루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자동차주 여러분들 궁금해하시는 분들 많을 것 같은데 오늘 한국투자증권의 김창호 연구원 모시고 심도 깊은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저희 이데일리 TV는 첫 출연이신 것 같은데 저희 시청자분들에게 먼저 인사 한마디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 한국투자증권에서 자동차 업종 담당하고 있는 김창호 연구원이라고 합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그럼 연구원님과 이제 본격적으로 자동차와 관련된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좀 안 좋은 이야기부터 시작을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동차주가 최근에는 뭐 부진하다라는 표현은 좀 그렇긴 합니다만은 다른 거 올라간 만큼 잘 가지는 못했는데 네. 그 이유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네, 저희 2분기 실적 발표는 굉장히 이제 그 양호한 네. 글로벌 완성차들이 양호한 실적을 네. 발표를 했는데 아무래도 2분기 글로벌 미국 자동차 업체인 뭐 이제 포드, GM 등이 네. 부진한 2분기 실적 발표와 그리고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하면서 하반기 그 이제 실적 피크아웃 즉 이제 좀 업황과 실적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전망으로 인해서 좀 자동차 업종들 주가가 많이 부진했던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보니까는 일단 뭐 전체적인 매크로 환경도 있지 않습니까? 금리와 관련된 거? 네, 맞습니다. 부분은 어떻게 보십니까? 네, 역시 뭐 지적해 주신 대로 아무래도 좀 고금리 상황이 계속 좀 지속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자동차가 좀 이제 자동차 다음 그 주택 다음으로 조금 고가의 내구 소비재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그 수요에도 좀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처럼 글로벌 완성차 업체들이 부진한 실적을 발표를 하면서 사실 뭐 제네럴 모터스라든지 포드 같은 경우는 지난해 연말에 파업 이슈도 있지 않았습니까? 네네. 그죠. 그러한 부분들과 더불어서 실적 피크아웃에 대한 논란이 있었고 이에 따라서 한국에서도 현대차와 기아와 같은 완성차 쪽에 현재 우려가 좀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은 앞으로 주가 부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이야기 나눠볼 텐데 아마 시청자분들 가장 궁금해하실 것 같아요. 어떤 모멘텀이 좀 필요할까? 네.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는 이제 크게 두 가지가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좀 현대차, 기아, 국내 완성차들이 두 가지 내용을 좀 증명을 해내야 될 텐데 첫 번째로는 방금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글로벌 완성차들, 현대차와 기아 포함해서 글로벌 완성차들이 업황 부진 쪽으로 이제 진입을 하고 있는데 그런 피크아웃 시기, 즉 실적과 업황 둔화 시기에서 얼마나 차별화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을지가 가장 중요할 것 같습니다. 현재 부진한 실적 발표와 좀 보수적인 가이던스를 제시한 포드와 GM 같은 경우는 벌써 코로나 이전으로 재고가 많이 회귀를 했습니다. 하지만 현대차와 기아 같은 경우는 아직도 코로나 이전 재고로 회귀하지 않고 있고 특히나 그 현대차와 기아의 이런 잔존 가치라든지 이런 브랜드력이 많이 개선됐고 상품성 또한 많이 크게 개선됨에 따라서 지금 미국 소비자들의 반응이 굉장히 좋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전체적인 볼륨 판매는 좀 어느 정도 영향이 있을 수 있겠지만 전반적인 가격적인 측면에서는 이런 그런 믹스 개선 등을 통해서 그런 안정적인 제품 판매 가격을 방어하면서 실적도 의외로 좀 견고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아무래도 주주환원 정책이 좀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한국 완성차들, 우리나라 전체 전반적인 기업들의 경우는 좀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좀 불리우는 그런 좀 글로벌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다소 부족한 그런 환원 정책. 이러한 게 좀 아무래도 부각되면서 코리아 디스카운트로 표현이 되면서 현대차와 기아 주가에도 조금은 다른 완성차들 주가 대비 좀 부진한 상황이 있을 수 있는데 내일 이제 현대차가 발표하는 2024년 CEO 인베스터 데이에서는 주주환원 정책이 발표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기준으로는 현대차가 아마도 기아가 연초 발표한 주주환원 배당 자사주 매입 규모와 유사한 약 7천억 정도 해서 향후 5개년 동안 자사주 매입을 진행하지 않을까. 이렇게 되면 PE 멀티플을 약 0.8에서 1.1배 정도 끌어올리는 효과를 가지고 올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두 가지가 어느 정도 좀 증명이 된다라고 하면 저는 이제 현대차와 기아가
좀 차별화된 실적 그리고 부진한 이런 주가를 좀 극복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이제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하고 계실 게 이제 자동차가 워낙 잘 팔렸으니까 앞으로 잘 안 팔리는 거 아니야 하는 걱정일 텐데 그 부분 같은 경우에는 수익성은 그때도 좀 잘 유지가 되지 않겠느냐라는 전망 함께 듣고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뭐 이제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이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다시 주가가 뛸 수 있다라는 부분을 짚고 왔습니다. 그 부분은 주주 환원과 관련된 부분은 내일 있을 현대차의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아마 확인이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까지는 아무래도 이번 주에 계속해서 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번에는 하이브리드 쪽을 좀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전기차를 선택하시는 분들이 이전보다는 조금 약간 이제 망설이시는 것 같아요. 하이브리드 쪽을 더 선택하시는 분들도 있으신 것 같은데 특히나 최근에 뭐 전기차 화재 사고도 있었고 그 부분에 따라서 앞으로 뭐 현대차라든지 기아 쪽의 매출이 더 모멘텀을 가지고 뛸 수 있을지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 하이브리드가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는 전기차가 팔리지 않으면 IC라든지 내연기관이라든지 그런 하이브리드 쪽으로 전환할 수 있는 그런 파워트레인 다변화가 현대차 그룹의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라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산업 수요 준비한 차트를 보시면 현재 24년 상반기 기준으로 전기차 침투율이 6% 수준에만 머물러 있는 상황입니다. 비단 말씀해 주신 그런 현상이 우리나라에서뿐만 나타나고 있는 게 아니라 지금 미국 등 전 세계 시장에서 좀 전기차 수요는 좀 둔화되고 있는 반면 이러한 수요가 하이브리드 쪽으로 많이 옮겨져 오고 있습니다. 또한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을 보시면 도요타가 상반기 기준 57%로 미국에서 57%로 압도적인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고 현대차 그룹은 12%로 다소 도요타라든지 이런 혼다 등 글로벌 티어 1 회사들보다는 다소 낮은 하이브리드 시장 점유율을 보유하고 있지만 그래도 하이브리드를 생산할 수 있는 몇 안 되는 글로벌 완성차입니다. 따라서 하이브리드로 수요가 좀 이동 시 현대차 그룹은 충분히 대응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고 마침 내일 발표되는 현대차 2024년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당초에는 전기차 전용 공장으로 설립 예정이었었던 현대차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 아마도 하이브리드를 좀 생산 확대한다라는 그런 계획을 좀 발표하지 않을까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네, 아마 내일 이제 정확하게 어떤 좀 그림이 그려질 것 같은데 보니까는 제네시스의 하이브리드 카를 기다리시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아직까지는 그 라인이 없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아무래도 출시가 되면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렇다면은 이제 하이브리드 관련해서 부품사 좀 짚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부품사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좀 많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근데 아쉽게도 하이브리드 같은 경우는 워낙 성숙된 기술이다 보니까 특화된 부품사들은 사실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굳이 두 가지 정도를 꼽으라고 하시면 아마도 세방전지와 코리아 FT라는 그런 부품 회사를 좀 꼽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세방전지는 이제 하이브리드용 이제 배터리 그리고 그 코리아 FT라는 회사는 카본 캐니스터라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는데 카본 캐니스터의 경우는 하이브리드용 제품이 일반 내연기관 대비 약 단가가 한 두 배에서 세 배 정도 높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이들 기업은 좀 하이브리드에 특화된 기업은 다른 부품사들과는 다르게 가격 P와 물량 Q가 모두 좀 증가할 수 있는 우호적인 환경이 조성돼 있지 않을까. 그래서 좀 두 가지 이 두 회사는 좀 하이브리드 성장과 실적 성장이 같이 나타날 수 있는 기업이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네, 세방전지 코리아 FT는 하이브리드 관련 부품사이고요. 앞으로도 뭐 성장세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른 부품사도 함께 짚고 갈 텐데 그냥 이제 부품사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 부품사들 자동차 관련 부품사들의 흐름은 최근에 어땠습니까? 완성차들 주가가 아무래도 좀 부진하다 보니까 이들 부품사들 주가 역시 좀 부진한 상황입니다. 앞서 서두에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피크아웃 시기, 즉 업황과 수익성 둔화 시기에 완성차들은 최소한 저는 가격은 좀 방어 가능하지 않나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부품사들의 경우는 완성차들만큼 이런 가격 협상력이 높지 않고 그리고 전방 산업인 자동차의 물량 증가가 지금 좀 나오지 않고 오히려 둔화 기간에 접어들었기 때문에 당분간은 부품사 업종보다는
차라리 좀 자동차 업종을 보는 게 유리하지 않을까라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부품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완성차 업체처럼 가격 협상력이 높지 않기 때문에 특히나 최근에 또 경기 하강기이기도 합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부품사보다는 완성업체를 보는 게 좋지 않겠느냐라는 의견 듣고 왔고요. 그렇다면 완성업체들 가운데서도 연구원님이 탑픽으로 꼽으시는 종목 있으실까요? 네, 저는 기아를 탑픽으로 제시 중에 있습니다. 네. 아무래도 미국에서 이러한 잔존 가치 순위가 보다 더 높게 형성이 돼 있고 따라서 이런 브랜드력 개선이 미국 소비자들한테 훨씬 더 크게 다가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높아진 브랜드력과 상품성으로 인해서 충분한 높은 가격으로 보상을 받고 있어서 분명히 피크아웃 시기에 접어들어서 기아, 현대차 나홀로 실적이 개선이 되기는 좀 어렵지만 최소한 다른 완성차들과는 좀 차별화된 실적을 증명할 수 있지 않을까. 또한 현대차가 지금 내일 CEO 인베스터데이에서 주주환원 정책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데 기아는 매년 이제 주주환원 정책을 발표하는데 현대차 다음 차례는 또 이제 기아이기 때문에 이런 좀 그 투자 센티먼트가 현대차에서 좀 기아로 옮겨갈 가능성이 있지 않나. 따라서 저는 좀 최소 노조로는 기아를 제시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완성차 업체를 긍정적으로 보고 있고 그 가운데서도 기아가 탑픽 종목이다라는 의견 전해주셨습니다. 일단 많은 분들이 이제 피크아웃에 대한 걱정하고 계실 것 같고 경기 하강에 따라서 앞으로 좀 매출이 줄어드는 것 아닌가 하고 의문 가지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은데 그래도 수익성은 방어가 될 테고 앞으로 주주 환원 정책도 계속해서 해나갈 것이다. 그리고 가운데서는 기아를 보자라는 의견으로 저희 정리를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국투자증권의 김창호 연구원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